어느 날 한 소년이 가출을 했다. 가출을 한 소년의 이름은 바보였다. 바보는 보이는 집 창문을 깨고 들어갔다. 그런데 그곳은 북한이었다. 북한에 간 소년은 펄어비들을 만났다. 그런데 사실 그 소년은 펄어비였다. 그래서 피아노를 쳤는데 펄어비들 사이에서 아싸가 됐다. 그러자 그는 갑자기 원주율을 외우기 시작했다. 3.14159926535893236243834625235288. 펄어비는 깜짝 놀라서 그대로 기절해버렸다. 이때 어디선가 누군가의 울부짖음이 느껴졌다. 장깨빵 위에 순세고기 패티도장 특별한 소스 양상추 치즈 피클 양파까지 롯데리아. 펄어비는 일어났다. 하지만 뭔가 잘못되어 있었다. 갑자기 소년이 돼지가 된 것이다. 소년은 배가 고파서 다른 사람에게 먹을 걸 사달라고 부탁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산신령이 꿀로 만든 떡을 주었다. 하지만 소년은 꿀보단 콩떡파였다. 결국 소년은 산신령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그 전지전능할 것 같던 산신령이 소년에게 뺨따구를 맞고 기절한 것이다. 휴, 해치웠나? 소년은 아직 배가 고팠다. 그러자 문득 어제 먹다 남긴 아이스크림이 떠올랐다.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다시 먹어봤는데 똥인 게 밝혀지고 관짝춤이 들렸다. 그대로 관짝에 들어가 버렸다. 끝!